오랜만에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참 반갑습니다. 마을 곳곳으로 닿은 봄 기운도 어느새 안녕이란 인사를 건네고 나뭇가지마다 뽀얀 얼굴을 드러낸 꽃잎 사이론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요즘. 마을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의 청량한 소리에 마음의 안정이 머무르는 곳. 오늘은 의령군 가래면에 위치한 복림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마을은 세 봉자에 수풀림자를 써서 봉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봉림에는 옛날에 숲속에 봉황새가 살았다 하여 그래서 봉림이라고 지었습니다. 푸른 산자락 아래 굽어진 마을길을 따라 소박하게도 자리 잡은 봉림마을. 이 마을만의 자랑거리가 있다고요? 파릇파릇한 색감에 눈으로 반하고 산란일 때마다 그 향기로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봉림마을만의 밤미나리입니다. 봄이 되면 더 인기가 높아지는 미나리 덕에 덩달아 일할만 난다는 마을 주민들. 이것도 좋으면 좋고 돈도 받으면 좋고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 남실로 내가 돌아간다 삼이 막으면 이래 춤도 하면서 치고 그런다. 밭에서 갓 수확된 미나리들은 저마다 몸단장하기 바쁜데요. 이번 주 주말엔 밤미나리 축제까지 열릴 예정이라 더 분주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오전 내내 작업에 몰두하느라 정신없었던 마을 주민들. 따끈한 점심 식사로 잠깐이라도 쉬어가자고요. 하얀 소면이 그릇마다 가득가득 담기고 뜨끈한 국물에 오색빛깔 고명단장까지 마친 국수는 제 주인을 찾아가기 바쁩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만큼 값지고 맛 좋은 밥은 없다고들 하죠. 봉림마을의 자랑이라면은 인심이 첫째 좋고 단합심이 좋습니다. 맨내 체육대회를 해도 마을에서 화합을 해서 거의 1등을 한 역사가 많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친 마을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 습관,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공도 알아서 척척. 게이트볼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이트볼. 점심 식사 후에는 대부분 게이트볼장에서 모여서 건강 정진에 아마 한층 더 힘을 쉬고 있고 현재 거의 노령된 인구라도 아픈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 건강에서는 막 자부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자리 잡은 봉림마을. 주민의 힘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마을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담긴 벽화 하나에도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고령화된 인구가 많아가지고 거의 막 연세가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자녀들이라도 좀 귀촌을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긴 겨울이 가고 끝내 찾아온 봄처럼 마음의 봄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나 같았습니다. 그동안 길었던 외로움의 끝이 헤어짐과 상실감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미나리 좋고 봉림마을 최고야!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